안녕하세요. 제식스쿨입니다. 농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등 무수히 많은 종류의 식품이 해외로부터 수입되고 있습니다. 2021년 말에 공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1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를 참고하면 최근 5년간 국내에 수입된 식품은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수입식품이 모두 제대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수입식품의 경우 국내에서 검사 과정 중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020년만 보더라도 과거보다는 감소했지만 총 1,083건에 2,617톤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진다면 1,955만 6천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식품을 수출한 국가 중 가장 많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 한 해 건수 기준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영상 말미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의 국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대만입니다. 대만이 한국으로부터 식품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24건이었습니다. 수입 건수 대비 비율로는 0.3%였습니다. 중량으로 따진다면 이는 26톤이었고 금액으로는 16만 7천 달러 정도였습니다. 특히 대만은 적발된 24건 중 가공식품은 17건이었고 식품기구 또는 용기 포장은 5건이었습니다. 다만 이 중 식품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적발 건수는 전체 국가 중에서 3위에 해당했습니다. 9위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한국으로부터 총 27건의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입 건수 대비 비율로는 0.17%였습니다. 중량으로는 43톤이었고 금액으로 따지면 49만 3천 달러였습니다. 스페인의 이러한 부적합 판정은 가공식품이 18건을 기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긴 했지만 축산물의 경우 3건이 적발되어 한국에 축산물을 수출한 국가 중에서는 4위에 랭크되기도 했습니다. 8위는 캐나다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캐나다가 한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식품을 보면 밀이었는데 중량으로 따지면 18만 톤을 넘어선 규모였습니다. 주로 곡물이 다수를 이뤘지만 참고로 건수로 따졌을 땐 바닷가재가 1,750건을 기록하며 압도적이었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한국으로부터 총 31건의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입 건수 대비 비율로는 0.28% 정도였습니다. 다만 건수와 달리 중량은 12톤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금액은 60만 9천 달러였습니다. 무엇보다 캐나다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건강기능식품이었는데 전체 31건 중 25건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7위는 일본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일본은 한국에 상당히 많은 종류의 식품을 수출했습니다. 그중 식품 용기류로 사용되는 폴리에틸렌이 17,000톤 이상으로 중량으로는 최고였고 이어 가리비, 맥주 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총 32건의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수입 건수 대비 비율로는 0.08%로 탑10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비율이었습니다. 이는 중량으로 따졌을 때 13톤 정도였고 금액으로 보면 15만 8천 달러였습니다. 적발된 일본의 32건 중에서는 가공식품이 16건이었고 식품기구 또는 용기 포장도 13건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6위는 태국입니다. 태국은 한국으로부터 총 42건의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수입 건수 대비 비율로 따지면 0.14%로 1년 전보다는 0.09%포인트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를 중량으로 보면 78톤, 금액으로는 33만 4천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을 보면 이는 두 개의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가공식품이 30건을 기록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 농임산물이 10건이었습니다. 5위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한국에 두유, 두부와 같은 두류 가공품을 가장 많이 수출했는데 한 해 중량으로 보면 6만 톤이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후에 참깨와 옥수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는 수출 과정에서 한국으로부터 총 43건의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수입 건수 대비 비율로 본다면 이는 0.67%였습니다. 영상 내 탑10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이어서 질적으로는 좋지 못했습니다. 또한 전체 국가의 평균과 비교해도 0.53%포인트가 높았습니다. 한편 적발된 식품을 중량으로 보면 이는 89톤이었고 금액으로는 41만 7천 달러였습니다. 이러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43건 중 27건이 가공식품이었고 농임산물도 1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부적합 사유를 보겠습니다. 미생물 기준 위반이 44.2%인 19건이었고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위반도 10건에 달했습니다. 4위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가 한국으로부터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는 총 57건이었습니다.
수입 건수 대비 비율로 본다면 0.16% 정도였습니다. 한편 적발된 것을 중량으로 산출한다면 이는 49톤이었고 금액으로는 72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이탈리아는 축산물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적발된 57건 중 40.3%에 해당하는 23건이 축산물이었습니다. 이는 축산물을 수출한 국가 중에서는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이어 식품기구 또는 용기, 포장도 4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러한 이탈리아의 부적합 판정은 미생물 기준 위반이 37건을 기록해 가장 큰 부적합 사유로 확인됐고 이어 개별 기준 규격 위반이 뒤를 이었습니다. 3위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한국으로부터 총 85건의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수입 건수 대비 비율로는 0.27%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주목되는 건 중량으로 따졌을 때인데 무려 6,582톤에 달해 한국의 식품을 수출한 국가 중에서 중량으로는 1위였습니다. 이어 금액도 만만치 않았는데 427만 9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베트남의 이 같은 식품 부적합 판정은 상당수가 가공식품이었는데 73건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이외에도 농임산물이 7건을 기록했고 수산물도 5건이 적발됐습니다. 베트남의 부적합 사유를 보겠습니다. 미생물 기준 위반이 31건,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위반이 21건을 기록해 이 두 사유가 전체 71.2%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미국입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미국은 한국에 다양한 식품을 수출했는데 그중 밀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무려 130만 톤을 상회한 규모로 2위인 대두와 비교했을 때도 2배 이상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총 106건의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입 건수 대비 비중은 0.11%로 앞서 일본에 이어 탑10 국가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중량으로 확인했을 땐 1,291톤이었고 금액으로 본다면 255만 2천 달러였습니다. 미국의 식품 부적합 판정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품목이 가공식품으로 50건을 기록했으며 이어 건강기능식품도 40건이 적발돼 만만치 않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러한 식품 부적합 판정에 있어 개별 기준 규격 위반이 42건 적발돼 부적합 사유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위반도 20건을 기록했습니다. 1위는 중국입니다. 먼저 중국이 한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식품을 본다면 이는 김치로 중량은 28만 톤을 상회했습니다. 이어 고추, 정제소금이 한국에 많이 수출됐습니다. 허나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총 358건의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입 건수 대비 적발 건수를 비율로 본다면 이는 0.16%였습니다. 전체 국가 평균보다는 0.02%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를 중량으로 본다면 5,246톤이었는데 다만 금액으로는 492만 9천 달러로 1위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한편 중국의 식품 부적합 판정은 식품기구 또는 용기 포장이 무려 159건을 차지해 상당한 비중을 보였고 이어 가공식품도 109건을 기록하며 이 두 품목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식품기구 또는 용기 포장 품목을 상당히 많이 수출했습니다. 2020년 한 해에만 금속재는 21,584건, 폴리프로필렌은 19,314건, 도자기재는 7,824건, 고무재는 6,656건이 신고된 바 있습니다. 이어 중국의 식품 부적합 판정 사유를 보면 개별 기준 규격 위반이 165건을 기록했고 이어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위반과 이물이 뒤를 이었습니다.